공무원 연금을 재원으로 2억 1,269만 5천 원을 들여 312세대를 수용할 공무원 아파트 기공식이 8월 10일 용산구 동부 이천동 현장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이 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가 시공해서 내년 5월 말까지 준공될 예정인데 정부는 연차적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 공무원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농촌 가내수공업품 전시회가 8월 11일부터 열흘 동안 서울 명동에 자리 잡은 농촌 가내수공업 장려관에서 열렸는데 이 전시회에는 죽제품, 완초제품 등 새로운 디자인으로 고안된 각종 제품들이 전시되어 시민들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회에는 농촌에서 생산한 가내수공업품을 전시 품평해서 기술과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내외에 널리 보급 선전함으로써 수요 확대를 기한하는 한편 농가 소득의 증대에 더욱 이바지할 것입니다. 지난 8월 6일 발족을 본 이혜랑 이동극장은 대형 버스에 무대를 싣고 예술 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방의 관객들을 찾아 순수한 연극을 널리 소개해서 농사일에 시달리는 농민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대학 연극과 출신인 단원들은 앞으로 이동버스와 생활을 같이 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4개월 동안 순회할 예정입니다.